근데 그동안에 준비도 운동을 했을 거예요. 박이산업체 근무하면서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경기력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먼저 이한솔 선수가 경력은 워낙 성진한 경기를 했고요. 네. 전 WBA 헤드컵 챔피언. 자, 오늘 벤텀급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 챔피언 레드의 오상원 그리고 컨텐더 블루의 이한솔입니다. 두 선수 경기 정말 기대되네요. 네. 아, 정말 앞서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가장 기대되는 경기로 네, 경기를 뽑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기대하는 학생들이 오상원 선수 나이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전도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오상원 선수의 오상원 선수 비롯해서 춘천에 그 유지민을 선수가 18살이에요. 지난주에 부산경기에서 저도 자주 왔거든요. 그 상당수들을 자격도 고기장 선수를 팔라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렇죠. 언더독이었군요. 네. 그 선수가 이제 18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일한 세계를 치죠. 그 방금 전에 7번에 강종선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강종선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자, 자신의 첫 타이틀 방어에 도전합니다. 챔피언 오상원입니다. 요 세 선수들이 전부 20대예요. 초반입니다. 정말 네. 장래가 유명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12분 그 사람 90분 이끌어갈 참여자들입니다. 네. 벤텀급 랭킹 1위 컨텐더 이한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상원 선수는 오늘 어제 개최한 국가가 53kg 450g으로 출발했거든요. 네. 예. 한계 체중은 53kg 520g인데 체중을 아주 두 선수가 잘 맞췄어요. 그렇죠. 반면 이한솔 선수도 53kg 300g으로 통과했거든요. 네. 1차에다 통과했어요. 아,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오상원 선수가 2019년 마이클 란데로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타이틀을 획득했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벤텀급 챔피언 오늘 자신의 첫 타이틀 방어에 도전합니다. 그때 그 마이클 란데로 선수 그때 저희가 중계를 했거든요. 네. 누가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오상원 선수가 과연 게임이나 되겠는가 라고 했는데 그 선수를 키우는 이유가 한참필이 됐어요. 아, 게임이 네. 될까라는 언더독 업셋을 예상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으로 아, 경기력이 딱 좋았습니다. 네. 자, 드디어 1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KBF 4대 타이틀 매치 벤텀급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레드의 챔피언 오상원. 네, 그리고 블루의 컨텐더 이하솔. 아, 두 번째 모두 안면 연타. 자,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 앞서 빠르게. 챔피언 왼쪽 옵니다. 네. 오상원 선수 반응 속도 좋아요, 지금. 자, 헤드무비. 피해내고, 자, 바디. 노려봅니다, 이하솔. 아, 앞서. 그렇지. 자, 앞선 잡을. 자, 챔피언을 건드려보고 있습니다. 이하솔. 1라운드 초반이지만은 탐색전 없이 두 선수가 아, 중앙에서 막 붙고 있어요. 네. 자, 반면 한번 공략해봅니다. 챔피언. 자, 이하솔이요. 이한솔 선수가 지금까지 경기하는 방에 상당히 진지하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타이틀이 걸려있는 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라이트 왼쪽 들어갑니다. 아, 챔피언. 아, 무게가 한번 흔들렸어요. 네, 라이트 크로스 카운터가 재명하는 순간에 박아때렸어요, 지금. 네. 아, 이한솔 선수도 프로 전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적은 둘 다 또 공이 진짜 어이구 올렸네. 자, 들어갑니다. 챔피언. 아, 이한솔 선수 앞면이 조금 많이 빨갛게 올랐습니다. 역시 두 선수 기대하는 만큼 경기력 좋고 아, 좋습니다. 네, 정말 빠른 매치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이 잽을 지금 잘 때리고 있는데 네. 오늘 경기의 포인트예요. 저 잽 활용을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 좋아요. 많이 공략, 이한솔. 아, 앞선. 자, 지금 잽을 똑같은 잽을 때려도 역시 오상훈 선수 파괴력이 있네요. 네, 굉장히 묵직해요.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네. 아,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오상훈 선수입니다. 역시 펀치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운 컨텐더 이한솔. 자, 1라운드 남은 시간 30초 정도예요. 이한솔 선수 가드 데리고 있는 팀을 보고 파고들었거든요. 아, 잠깐 올라. 자, 레트. 올랐어요. 자, 1라운드부터 막 붙고 있습니다. 자, 이한솔 선수는 아, 레트. 크게 맞았어요. 크게 맞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다운. 자, 다리가 풀렸어요. 이한솔 선수 완불로 가면 안 돼요. 아, 이때 위기는 소라피는 피해가 있죠. 네. 스위치로 조금 라운드를 넘겨서. 자, 이렇게 끝납니다. 아. 와. 1라운드 만에 자신의 첫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오상원입니다. 자, 이한수 선수 빨리 지금 호흡을 봐야 돼요. 지금 시신했기 때문에. 와. 자, 라이트 한 방이 꽂히면서 세 번째 다운. 카운터. 아. 기대주예요. 네. 21살에 기대줍니다. 아, 정말 오늘 상대를 준다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말을 했고 아, 작가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한솔 선수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어요. 아, 이한솔 선수는 좀 큰 부상이 아니길 좀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 경기 데미지가 너무 컸, 마지막 펀치가 데미지가 너무 컸어요. 이때 아, 첫 다운이거든요. 네. 이때 첫 다운이에요. 아, 그리고 다운을 보자마자 1라운드 시간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오상훈 선수였어요. 그게 바로 챔피언이에요. 네. 차츰. 아, 아, 이때.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라이트 카운터가 이게 아, 이한수 선수 실신을 모르고 왔습니다. 네. 아,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완벽한 승리. 맞습니다. 장식하는 오늘의 챔피언. 1차 타이틀 방어 성공하는 벤텀급 챔피언 오상훈 선수입니다. 저 라이트 스트레이트, 저 가드가 문제라고 했는데 결국 아니 저는 이 벤텀급 매치 생각했을 때 빠르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 묵직하다라는 느낌은 오늘 오상훈 선수를 보면서 좀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재볼 때도 오상훈 선수 펀치가 굉장히 묵직하게 나간다고. 아, 그렇죠. 저도 버튼을 한 사람으로서 오상훈 선수 상당히 기대되고 기쁘네요. 네, 오늘 3분 10라운드 경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반면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한솔 선수가 너무 성급했어요. 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아, 조금 아웃복싱을 조금 더 구사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한솔 선수도 네.
그렇죠.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링에 올라온 것 같아요. 대단했습니다. 아, 오상훈 선수. 자, 대단합니다. 정말. 나이 선수 2000년생. 아, 2살입니다. 심지어.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오늘 3분 10라운드 30분이 예고돼 있었던 첫 번째 경기였는데 와, 3분 안에 끝내버렸습니다. 네. 2분 58초 TKO 승리입니다. 2분 58초 TKO 승리. 자, 자신의 첫 타이틀 과거 성공. 벤텀급 챔피언 오상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상원 선수 승리까지 단 2분 58초밖에 안 걸렸어요. 아, 정말 라면 끓기도 그 빠른 시간인데. 아, 역시 오상원 선수 방위산업체 근무하면서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네요. 네, 3년여 만에 경기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아, 그런 변수 따위 이 선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를 아주 잘하고 올라왔어요. 네. 자, 이 타이틀 벨트를 다시 한번 허리에 두르고 있는 오상원 선수입니다. 김정수 성명 오상원.